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다 만들어진 빵을 검수하던 노동자가 불량품을 빼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다쳤습니다.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로 허영인 회장이 고개를 숙인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안전사고입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SPC 계열사 샤니 공장입니다. 새벽 6시 10분 여기서 일하던 40대 남성 A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완성된 빵이 담긴 상자를 검수하다 오류 제품을 발견해 이를 골라내다 기계에 손이 끼인 겁니다. A씨는 현장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개씩 담아줘야 되는데 한 개 담아진 게 그거를 좀 상자를 빼려다 이렇게 다친 것 같아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중학생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부인도 뭐 옛날에 아르바이트 매장인가 거기서 근무를 한 10년 했다고 하더라고. 사업하다가 좀 안 돼서 공장에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현장 노동자들은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말합니다.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요. 거기도 뭐 약간 손가락 다치는 정도 수술 받고니까. 8일 전 SPC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대우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지만 약속 이틀 만에 또 사고가 난 겁니다. SPC 측은 해당 라인 작업을 멈춘 뒤 전체 공정도 멈췄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법 위반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A씨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